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번 주에 저는 난생 처음으로 다양한 문화가 공존하는 나라 싱가포르에 가게 됐는데요. 영국에서 만난 친구가 결혼을 하게 되어 방문하게 되었답니다. Where are we right now, Gabby? Down in Victoria Wedding. The bride and groom at the wedding with groom. Hi. Has wished the couple many bountiful children in their lives. "어쩌다가 어떤 미디어 컴퍼니와 낙사를 경험하는 영상도 따로 찍고 낙사 시켰습니다. 냄새가 생각보다 향이 되게 강하다. 해물향이. 헐. 당연히 그 유명한 마리나 베이 샌즈도 보고 싱가포르의 정말 멋진 야경도 구경했지만 역시 저는 먹는 게 제일 좋더라고요. 되게 신기하다. 진짜. 그래서 싱가포르 현지 친구와 함께 저와 이름이 같아요. 가브리엘라. 영어 이름 가비, 한국 이름 엘라. 조가비가 이번엔 싱가포르 친구가 추천해주는 먹거리 투어를 했답니다. 그럼 우리와 함께 시작해볼까요? 싱가포르는 트랜스퍼만 하고 나와보질 않았어요, 여러분. 처음으로 싱가포르 나갈 겁니다. Terminal 1, arrival immigration! 자, 처음으로 싱가포르 입국 심사하러 갑니다. Entering the country. 짜라란 짠. 꺼야 돼. 왜? 제가 나왔는데 10분밖에 안 걸린 것 같아요. 진짜 빨리 나왔어요. 지금 되게 이상한 게 나무 위에 나무가 자라고 있어. 봐요. 저런 거 처음 보네? 저런 거? 저거 봐. 여기서 유명한 마리나 베이 샌즈네요. 이쪽을 보면은 굉장히 높은 빌딩 많은 그 동네고 바로 여기는 완전 올드타운 느낌 차이나타운. 네, 그래서 저희 싱가포르 친구를 만났고 우리는 처음으로 이 빵을 먹어볼 거예요. 대박. 아, 그냥 포크. 왜냐면 배부르면 안 되니까 그냥 돼지고기 있는 거. 이게 뭐야? 털? 털 같아. 엄청 부드러워. 짜자자자짠. 플러스이라는데 털빵. 진짜 털빵이네? 되게 신기하다. 네? 진짜 털 느낌이야? 어. 냄새가 강해. 강해! 되게 좀 달아요. 달고 짭조름해. 되게 부드러워. 엄청 부드러워요. 맛있다! 여기 타먹어. 진짜 부드럽다. 와, 이거 뭐야? Can I try that? Yeah, I know. We can just go ahead if I have one. Right now? Yeah. Okay. 소스인가? 소스? On top of the chilies. Oh my gosh, this looks so good. Baby, this is a full meal. I thought we were gonna go have toast and coffee. 나눠먹어. 야, 욕심 너무 크잖아. 음식 욕심이 끝이 맞아, 없어요. 맞아, 우리 원래 커피 마시러 가려고 건데 지금. 대신 박두케. 이거야, 이거야. 시식. 신기하다.
inside here. Oh, okay. 그러면 then, 이거를 여기다 찍어 먹을 수도 있고. And then 이거는? You have the 요태오. So 요태오를 you can actually put it in the soup, let it soak up the soup, and wow. then cook. 아, 뭔가 아는 맛인데. 맛있다. 되게 갈비탕은 아닌데 뭔가 아는 맛 나. 뭐지? 되게 진해 보이는데 그렇게 막 진하지 않아. 그러니까 엄청 좋아. 진하지 않아요. 이것도 이렇게? Oh, okay. I've never had this before. So you kind of like pull it out just before it gets soggy. Okay. 요태오. 요태오. 이거 갈비 돼지갈비야? 부드럽다. 되게 부드러워 보여. So you can try dipping it in the chili sauce. Got it. 매운 소스에 찍어봤어요. 많이 매웠다. 와 이거 되게 약간 해장하기 좋을 것 같아. 어 해장국. 그래. 크다. 맛있지. 맛있지? 되게 은은한 맛이에요. 너무 진한 맛이 아니라서 먹기 되게 쉬워. 고기가 진짜 부드럽다. 한 입. 여기는 차이나타운 홍림 센터고요. 우리가 먹은 곳은 저기에요. 조신데 커플룩이에요 오늘. 이게 저의 친구 엘라입니다. 런던에서 만났어요. 드디어 대상 차이나타운 정문에. 스멜? The bread smells really good. 와, 빵이 색깔이 있고 그 사이에 완전 아이스크림 샌드위치 맞네. 신기해. 어때? 어? 어 이상해. 이상해? 맛있지 않았는데? 빵 맛이 좀 특이하다. 정말 헷갈리는 맛이에요, 여러분. 아이스크림 먹는 것 같진 않지. 이거는 옥수수 맛. 스윗 옥수수. 옥수수 좋아해. 아이스크림 옥수수 이상해, 느낌이. 웨이퍼랑 먹으니까 훨씬 맛있다. 난 그냥은 별로야, 옥수수 아이스크림. 근데 와퍼랑 같이 먹으니까 되게 맛있는 것 같아. 맛있지? 와 멋있다 여기. I don't know where we're going. 쏠 봄집. 예쁘네. 완전 내 쌀. 너무 예쁘다 여기. 근데 진짜 거대한 게 있어가지고 저게 사진 같아. 저 뒤에 있는 게. 아 통화 이팅하우스 여기구나. 진짜 빡빡한 거. So this butter, literally a layer of melting butter. I know. In the coffee, I'm so confused. 일단은 토스트 나오기 전에 아이스티를 시켰는데 버터 커피가 있길래 시켜봤어요. 짱이죠? 어 조금. 이상하다 느낌이. 되게 이상해. 자 버터 커피를 마셔보겠습니다. 아 뜨거. 오, I like it. Is it good? 오. 안 느끼해? 아 되게 고소해. 진짜 고소해. 그래?
really different than other things. 근데 커피에 버터 넣어서 먹으면 카페인의 효과가 증가가 된대요. 진짜? 맛있어? 약간 맛있지? 생각보다. 그러니까 그냥 커피보다는 되게 두꺼운 맛? 두꺼워. 진짜 두껍습니다. 쓰지 않아요. 그치? 에스프레소처럼 쓰지 않아. 맞아, 쓰진 않아. 쓰지 않고 되게 고소해. 이게 카얀 토스트인데 이 집의 시그니처인 크리스피 카얀 토스트예요. 이거를 세 번이나 굽는다고 합니다. 되게 신기하다. 진짜. 한번 먹어보자. 오, 오. Yeah. Butter and ice water so that it's like hard. Yeah, chill. Yeah. 그냥 버터에 버터. 근데 단 거 이거 하얀 잼. Which is like this coconut stuff, which I think combined with the butter makes the butter less milky, right? That looks good. 어때? 맛있어? 아, 오케이. 땅이야? 대박인데? 이게 전통적인 카야 토스트. 오, 랄라. 와, 그냥 버터가. 대박의 땅이야. 이게 더 부드럽네. 엄청나게 특별한 맛은 아닌데 되게 신기하고 되게 고소하고 한번 먹어보러 오세요. 아침으로 먹기 진짜 딱 좋은 것 같아요. 와, 클럽 아파트인가 저기 바로 밑에 조그만한 거리. 너무 예뻐. 아, 로컬이랑 다니니까 되게 달라. 느낌이 달라. 중국 식당 만두 만드는 곳이고요. 네, 그래서 여기는 징화인데 샤오롱바오 집인데요. 만두집인데요. 여기도 특이한 게 있어요. Chinese pizza. 제 친구가 중국식 짜장면을 먹어봐야 된다고 해서 되게 신기하다. 중국식 짜장면을 시켰습니다. 약간 된장 같이 생겼어. 우리나라 짜장면보다 더 색깔이 연하네. 약간 더 갈색. 되게 신기하네. 면이 더 두껍고. 면이 우동 같다. 우와, 맛있겠네? 아, 이거 되게 땅콩 맛 나요. 되게 그리고 안 달고 짭조름한 맛이다. 훨씬 더 중국 요리 맛 나. 중국 요리 같아. 자, 피자 만두가 나왔습니다. 약간 파이 같이 생겼다. 파이네, 파이. 이거 약간 만두 파이. 오, 냄새 완전 만두. 좀 기름진다. 어때, 베비? 맛있다. 이거 찍어먹으니까 맛있대. 되게 기름져가지고 간장, 식초. 되게 맛있어. 한번 먹으니까 맛있네. 그리고 제가 진짜 좋아하는 샤오롱바오. 여러분, 샤오롱바오는 잘 아시죠? 약간 좀 다르지? 달라. 향이 달라. 향이 달라. 맛있어 근데. Oh my gosh, that's good. It's really good. 다음 영상에서 싱가포르 먹거리에서 빼놓을 수 없는 포코센터에서 먹을 수 있을 만큼 다 먹으러 갑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 내일 또 봐요.
안녕.